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두 차례씩 봄과 가을에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떠났던 브레드TV에서 이번에는 꽃이 만발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회복 순례를 하기 위해서 2016년 2월 24일에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이스라엘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이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 이렇게 두 번의 회복 순례를 진행합니다. 먼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올리브 코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같은 기존의 성지를 중심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무화과 코스는 지금까지 한국의 순례자들에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안 구역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바돌로메 그리고 다데오 같은 분들의 삶과 순교의 현장을 둘러보게 될 것이고,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들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방문하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있는 예언의 성취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베두인 텐트 안에서 쏟아지는 사막의 별들을 보며 야외에서 영화를 보고 이스라엘 음악회를 가지는 등 평생 잊지 못할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올리브 코스와 무화과 코스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회복 순례를 통해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회복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 주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또 메시아닉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회복 순례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꽃이 많이 피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며, 다른 이스라엘 성지 순례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